예, 오늘은 그 레버 키트, 뭐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키트고 한국에서 구입이 가능한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롱보드 데크들이 너무 많아가고 그중에 데크 하나에다가 이 전동보드 키트를 끼워서 전동보드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레벨 키트라는 그 제품이 나와서 구입을 고려하다가, 사실 뭐 얘기가 좀 길긴 한데, 원래는 새 거를 레벨 키트 공홈에서 주문을 했었어요. 이게 미화로 599달러, 그러니까 거의 600달러쯤 되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좀 되죠. 주문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심천, 중국 션전이기 때문에 그 레벨 키트를 오더를 하면 국제 배송되는 그 배송센터가 심천에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사는 데가 여기니까 레벨 키트 공홈에서 주문을 하고 정안 되면 내가 가서 가져와야 되겠다, 운전하고 가서. 이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 이메일을 보냈더니 날라온 대답이, 이번 달 말까지는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배송이 안 된다. 근데 중국이 10월 1일부터 지금 아주 긴 국경절이라는 연휴가 있거든요, 8일짜리.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갈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전에 레벨 키트를 받으면 집에서 이런 식으로 좀 사용도 해보고, 제가 원하는 롱보드에다가 부착도 해서 타보기도 해보고, 리뷰도 올리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그게 어그러질 것 같아갖고, 급한 마음에 수소문을 해서, 그 신촌에 있는 전동보드 모임에 이러이러한 지금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레벨 키트 개발한 개발자분이, 제이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수소문이 돼갖고, 그분도 신촌에 살고 계시고, 랜드윌이라는 곳에서 그분이 레벨 키트를 개발하신 분이고, 중국에서 지금 그 국제배송 총괄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행히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일단 그럼 오더를 취소를 하자. 그러던 중에 다행히도 또 레벨 키트를 가지고 있던 여러 분들이 중국에 뭐몇 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싸게 한 분이 주신다고 그래서 덥석 불었습니다. 중고를 얼마에 샀냐면, 얼마지? 500원. 500위안이니까 한국 돈으로 8만 원. 8만 원. 8만 원에 샀습니다. 8만 원. 말도 안 되는 딜이라서 이제 일단은 덥석 불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건데, 이 레벨 키트는 원래 이 휠, 그 다음에 그 다이렉트 모터죠? 다이렉트 모터 방식으로 벨트 드라이브와 허브 모터의 장점을 둘다 갖춘 다이렉트 모터. 그 다음에 이제 트럭은 일단 뭐 파이렉스 휠 같은 게 약간 뭐 변형된 것 같은 트럭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탈착식이고요. 요게 원래 이렇게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그게 앞에 있는 이 앞트럭, 마찬가지로 페리스 트럭을 비슷하게 좀 변형한 것 같은 페리스 트럭. 요렇게 원래 한 쌍으로, 한 세트입니다. 이게 키트인데. 그래서 사실은 볼트온으로 어떤 롱보드에든지 조립이 가능하도록 만든 키트예요. 참 혁신적이죠. 저처럼 집에서 남아도는 데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아니면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타보다가 나는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가지고 있는 뭐 40인치가 넘어가는 좀긴 핀테일에다가 한번 전동 그 키트를 달아서 전동보드처럼 한번 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레벨 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거는 지금 제가 그 전체 다 해서, 아까 잠깐 그 앞에 있는 비디오에서 보여드렸지만, 언박싱, 워너비 언박싱이죠. 뭐 언박싱, 사실 뭐 중고기 때문에. 이 중고보드를, 레벨 키트 중고를 이 미포, 미니보드에다가 부착이 된 채로, 500위안에 샀습니다. 한국 돈으로 8만 원이죠. 8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참고로 레벨 키트 공홈에 들어가서 레벨 키트 충전기가 제가 알기로 한 7만 원 하거든요. 이게 물론 충전기 갖춰왔습니다. 보드 전체와 레벨킷 전용 리모트까지 다 해서 8만 원에 왔습니다. 물론 이 미포, 데크는 같이 왔기 때문에 공짜로 왔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거를 이 미포 보드 부착되어 있는, 얘가 잠깐 아까 이거 테스트로 한번 타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니보드, 그 미니 크루저하고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쇼턴 치는 게 정말 재밌네요. 거기다가 이 버스틴 모델라 35 데크가
거의 10인치에 가깝게 되게 넓은 보드이기 때문에 저같이 발 큰 사람은 아 환상인데 이거? 재밌네요. 이 오리지널 핀테일 46인치짜리 이 오리지널 핀테일에 한번 레벨킷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그립테이프를 까야 되나? 이거 까도 되나? 까도 되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다시 붙겠죠 설마 이거? 일단 배터리를 보면은 이게 지금 36V에 158Wh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배터리 옵션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게 익스텐디드 배터리가 아니고 기본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재원표를 다시 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 주행거리가 한 16km 정도가 최고인 걸로 알거든요. 그럼 제 몸무게로 조금 과격하게 타면 10km도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배터리가 굉장히 가벼워요. 뭐 워낙 작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슬라이드인이 굉장히 쉬워요. 여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레일에 걸친 다음에 이루어지면 딱딱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뭐 XOA처럼 스탠바이 모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모트를 켜준 다음에 리모트를 그냥 키면 이런 식으로 디스커넥트 됐다고 나오죠. 보드를 여기 스위치를 따로 별도로 눌러서 켜줘야 보드랑 리모트가 연결이 됩니다. 일단 뭐 리모트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슬라이드식이다 보니까 좀 민감해서 다혈식에 적응이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브레이크는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살짝 지금 언덕인데 등판 능력은 뭐 2단으로도 지금 90kg인 몸무게를 쟤를 태우고도 뭐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다이렉트 모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X1 프로 2단 같은 느낌? 작은 배터리 치고는 굉장히 괜찮네요, 퍼포먼스가. 지금 이 정도 올리고 있죠? 맥스까지 안 올렸어요. 올려볼까요? 약간 언덕인데, 물이 역시 올라갑니다. 파워가 넘친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90mm이기 때문에 지금 74회이고 이런 작은 자갈 같은 거 지나갈 때 확실히 조금 덜 거친 느낌이 들어요. 충격스럽게 하네요. 그래도 굉장히 무겁네요. 이게 뭐 데크 자체가 46인치고 이게 사실 핀테일 오리지널 핀테일 46인치가 가벼운 데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무겁긴 합니다. 이렇게 버스 모는 느낌? 그리고 무게가 완전히 뒤에만 있기 때문에 ESC랑 배터리가 다 뒤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약간 기존에 카빙하던 거하고는 좀 느낌을 다르게 해서 카빙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다시 언덕입니다.
2단으로 조금 탔는데 배터리가 한 칸 정도 줄었고요. 리모트랑 배터리 공이, 이게 왼쪽이 리모트고 오른쪽이 배터리, 오른쪽이 보드 배터리거든요. 지금 3단으로 해놓고 한번 다시 약간 오르막인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3단에서 확실히 실력이 좀 차이가 나네요. 4단까지 놀 일이 있을까요? 조금씩 후달리는데요. 이 아무래도 중량 배분이 보드가 뒤쪽에만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 적응이 필요해요. 근데 재밌어요. 이게 워낙에 보드가 기니까 편안하게 진짜 완전 서핑하는 기분으로 타기는 좋습니다. 배터리는 되게 빨리 닳는데요. 보드 배터리가 지금 5.3km 탔는데 반이 줄었어요. 배터리는 좀 빨리 닳는데.
그래서 레벨킷을 이번에는 좀 다른 보드에 붙여봤어요. 이게 35mm짜리 크루저 보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 이 버스틴 모델라라고 하는 크루저 보드인데 지난번에 설명했더니 토니 알바 사인을 받았었던 그 데크 너무 좋아서 다시 샀습니다. 근데 이게 반값 세일을 해갖고 350위안이니까 뭐 한화로 얼마 정도 하죠? 한 얼마죠? 66에 36. 한 6만 원 좀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좀 싸게 나왔길래 왜 싸게 나왔냐 그랬더니만 밑에 뭐 스크래치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받아보니까 스크래치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 버스틴 모델라 35라는 보드는 이게 크루저 타입 보드인데 35인치로 굉장히 길어요. 대신에 전체적인 모양은 크루저 타입이고 가장 제가 이 보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넓이가 10인치입니다. 보통 9.5인치 뭐 이런데 얘는 10인치짜리라서 저처럼 발이 큰 사람들은 컨케이브에 발이 그대로 전달이 힘을 전달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서 일단 뭐 보드도 가볍고 그래픽도 괜찮아요. 뭐 그래픽 보고 보드 타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시면 키테일도 많이 꽤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레벨 키트를 오늘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하는 김에 오랑아탄 케겔 80mm 휠을 일단 껴봤는데 레벨 킷에는 기본적으로 오랑아탄 계열의 그 구멍 10개짜리 그 킷을 낄 수 있는 그 풀리가 따라와요. 80mm를 끼면은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게 거의 막 모터하고 그 휠의 그 갭이 거의 없어요. 한 1c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웬만한 데 지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뭐 문제가 없었어요. 방금 테스트를 하다 하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짧아서. 근데 그 다음에 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약간 갭이 있죠. 요 배터리 케이스하고 ESC 유닛이 살짝 뜹니다. 요거는 어떻게 좀 해결해 봐야겠는데 뭐 타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냥 보기 좀 안 좋으니까 타보니까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그 아주 긴 핀테일 보다는 일단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일단은 주행거리 많이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꽤 만족합니다. 예. 이 버스틴 모델라 35 크루저 타입 보드에다가 다시 레벨킷을 붙이고 오랑아탄 케겔 80mm를 낀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턴이 슬이 짧아지니까 재밌긴 하네요. 또 나름 요거 나름의 또 민첩한 맛이 있습니다. 예. 휠도 80mm를 껴놨기 때문에 조금 아까보다 지상구가 나은 느낌인데 뭐 그래봐야 몇 mm 차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재밌네요.
그리고 이 리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몇 번 녹화를 했다가 이게 녹화가 잘 안 돼갖고 다시 녹화를 합니다. 이 저 레벨키트에 제공되는 리모트는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뭐 보시다시피 일반 리모트와 달리 다이얼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레버가 그 슬라이더라고 그래야 되나요? 슬라이더 같은 게 있어요.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이제 스프링 로디드로 어느 정도 장력이 있고요. 반대쪽으로 내리면은 브레이커 됩니다. 항상 가운데 정도에 올라와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중립이죠. 이게 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어떤 때는 이게 실수로 휙 올릴 것 같기도 한데, 뭐 사실 그래본 적은 없고, 근데 이게 다행히도 그 가속 커브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실수로 확 올려도 뭐 뒤로 확 나간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좀 특이한 요 시스템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불편한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만족하면 쓰고 있습니다. 버튼이 세 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물리 버튼이 세 개가 있고, 레벨키트는 다른 뭐 엑스웨이나 이런 것들처럼 뭐 핸드폰 앱이나 이런 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비밍 ESC를 쓰지만 그 앱이나 뭐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리모트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키는 방법은 뭐 엑스웨이 같이 뭐 그 스탠바이 모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드를 먼저 켜줘야 됩니다. 보드를 켜주고 보드를 물리 버튼 여기 있는 걸로 켜주고 그 다음에 이 파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죠.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넓은 그 뭐 보기에 그렇게 뭐 시인성이 나쁘진 않아요. 이게 지금 고프로에서 좀 핀트가 많이 나가는데 포커스가 많이 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요게 리모트 배터리 잔량, 오른쪽에 있는 게 보드 배터리 잔량.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이시겠지만 요 화살표가 위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전진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바뀝니다. 아래로. 이게 후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진 후진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실수로 이걸 눌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써 있는 2라고 써 있는 숫자는 2단이라는 얘기고요. 속도, 요게 이제 휠 사이즈인데 이게 제가 중고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버전이 옛날 버전이라 그런 것 같은데 펌웨어가 80mm까지는 휠 제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옵션에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85mm 가장 낮은 걸로는 해놨는데 뭐 타보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게 EWD라고 2WD라고 된 게 이제 이륜구동 2휠 드라이브라는 얘기인데 레벨키트는 두 개를 사갖고 앞뒤로 모터를 붙이게 되면은 4륜구동이 돼요. 그래서 4륜구동 할 경우에는 4륜구동 옵션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100이라고 써있는 게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매뉴얼이 없어갖고 나중에 알아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TO라고 돼있죠. 메뉴에 있는 T, 요거는 이제 그 트림 메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리모트를 끄게 되면 0으로 리셋이 되고 리모트를 켜게 되면 켜고 주행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쉬느라고 보드를 껐다, 리모트를 껐다 그러면은 다시 0으로 리셋이 돼요. 밑에 있는 5는 이제 이게 적산거리겠죠. 오도메터. 32.6km를 뛰었네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중고치고도 굉장히 새건 거죠. 많이 안 뛴 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옵션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먼저 요거부터 설명드리겠구나. 요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버튼이 바로 이제 스피드 버튼이에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바뀌죠. 재밌는 거는 2단 정도 뭐 이제 어느 스피드 레벨에 쓰든 가다가 요 파워 버튼을 눌러주면 보시다시피 크루즈 모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손으로 해야 되는 작동인데 이게 한 손으로 힘들겠죠. 다시 한번 파워 버튼 눌러주면 크루즈가 꺼집니다. 예, 그래서 크루즈를 굉장히 재밌게 편하진 않지. 이게 한 손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옵션에는 그 세팅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 레버를 브레이크 쪽으로 내린 다음에 파워 버튼을 다섯 번 누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2휠 드라이브 리모트 모드라고 지금 돼 있죠. 아무래도 뭐 4휠 드라이브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4휠 드라이브 옵션이 제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워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면 브레이크 레벨이 나옵니다. 저는 100%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휠 디아머터. 이게 이제 휠 사이즈인데 제가 알기로 그 신형은 그 이런 식으로 프리셋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1도
1mm씩 올라가게는 돼 있어요. 88, 89, 9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게, 제가 110mm까지 있을 거예요. 예, 110m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85mm. 제가 알기로 신형은 이거를 그 이 왼쪽 오른쪽 버튼 눌러서 1mm씩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고르는 게 아니라 1mm씩 왔다 갔다 해서 세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새 버전에는 80mm가 제공이 되는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게 롬이 옛날 거라 그런지 아니면 펌웨어가 옛날 건지 85mm가 가장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켜놓을 거냐 꺼놓을 거냐 이거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블루투스 항상 켜놔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옵션 쪽에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뭐 다른 뭐 앱으로 조정할 만큼 그렇게 상세한 액셀레이션 커브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별도의 핸드폰 앱 없이 리모트 하나만 가지고 세팅을 조절하는 것 치고는 그래도 꽤 정밀하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그 레벨키트 리모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마 새 버전도 제가 알기로는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